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암호화죠, 암호화. 여러분들 암호화가 뭐죠, 암호화? 여러분,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보면 독일 암호를 깨려고 우리가 튜닝 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 풀잖아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그거거든요. 독일 암호를 깨기 위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죠. 암호를 풀었는데도 그걸 안 알려주지요, 나중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끔 놔둘잖아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어떤 승리를 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그거를 안 알려줬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와요. 그 영화 스토리에. 그러면서 자신이 갖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자살을 하죠, 그 사람이. 그런 영화 스토리가 나오는 게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독일이 암호화를 합니다. 또는 여러분들 옛날에 윈드토크라는 거 알아요? 윈드토크 모르죠? 문화생활을 좀 하세요. 문화생활. 윈드토크라는 거 니콜라스 게이지가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서로 암호를 주고받는 거예요. 암호를 어떻게 주고받냐면 통신병이 있어요. 그 통신병을 하와이 사람들을 시킵니다. 하와이 말로. 그러면 땡크가 뭐라고 불러요? 거북이. 그럼 거북이라는 게 땡크라는 용어예요. 하와이가 아니고 인디안 사람. 그래서 인디안 사람들을 차출해 가서 겪는 에피소드를 다루는 게 윈드토크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니콜라스 게이지가 뭘 하냐면은 이 사람을 보호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쏴 죽이는 역할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끌려가면 암호가 노출되잖아. 그러니까 보호를 하다가 내가 보호를 못하게 되면 쏴서 죽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서 하는 거에 대한 에피소드 나오는 게 윈드토크라는 건데, 거기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서로 암호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서로 무선이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죠. 무선은 다 해킹당한다 그랬죠? 독일에서도 그 이미테이션 게임에서도 보면 서로 주고받는 거다 알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 해독이 안 되는 거야. 용어가. 그러니까 해킹은 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암호화의 대표적인 거죠. 근데 문제는 서로 당사자들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나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암호화라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하고 그 사람만 알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있는 게 키 암호예요. 키 암호. 옛날에는 키를 안 쓰고요. 문서를 바꿨어요. 지금은 문서를 바꾸는 게 아니고 컴퓨터 시대에는 특정한 암호를 집어넣어서 그 문서를 이렇게 흐트러버리는 방법을 씁니다. 그걸 이제 키 방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SSL이라는 것도 있고요. TLS 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간혹 보시는 게 SHTTP라는 거 있었죠? HTTP 끝에 S가 붙는 게 있어요. URL에. 간혹 보시죠? 그런 게 이제 보안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은행할 때 쓰는 거, 그 인증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암호화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암호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제일 밑에 볼게요. LFD QH LVDZ LFR TXVH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제가 B라는 사람한테 이런 문장을 보냈어요. B라는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들은 중간에 내가 보내는 걸 캐치하면 이렇게 떠요.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죠? 북한 공작원들이 막 보내잖아. 3, 17, 26, 막 이렇게 보내죠? 우리가 듣고도 몰라요. 이 숫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서로 간에 규약을 해놓죠. 이거는 무슨 책에 몇 페이지에 몇 번째 줄에 무슨 글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이게 무슨 책인지를 알아야지 서로 그 책을 보고 단어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페이지 번호랑 줄 번호거든요. 그럼 그 페이지 줄을 해서 그걸 딱 찍으면 곧 글자가 나오죠. 그 글자들을 조합하면 이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냐? 뭐겠어요? 얘는 알파벳을 뒤로 세 개를 미루면 됩니다. I can. 맞노라? I, sir.
왔노라, I conquer, 이겼노라. 누구예요? 누구 말이에요? 시저. 이 시저 암호문이라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는 문장을 만들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 시저 암호라 그럽니다, 이거를. 옛날에는 이렇게 보냈어요. 문장의 앞뒤를 몇째 줄 글자를 이렇게 왔다 갔다.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리즘은 뭐냐? 야, 알파벳 플러스 세 글자, 마이너스 세 글자, 이걸 서로 알고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단순한 암호화 기법이죠. 아니면 북한에서 내려온 것처럼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무슨 책에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페이지에 몇 번째 줄, 뭐 이렇게 가로 몇 번째, 세로 몇 번째 이렇게 하는 것도 암호화 방법이고요. 이런 것처럼 암호화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규칙을 정해놓는 거를 암호화 알고리즘이라 그럽니다. 랜덤하게 흐트러트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암호화 알고리즘을 옛날에는 너하고 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대칭키 암호화 알고, 그러니까 암호화 알고리즘을 쓰는 겁니다. 그걸 볼게요. 그래서 용어가 평문, 원래 암호화하지 않는 문,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쭉 돼 있죠. 암호화는 암호화를 만드는 알고리즘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나온 암호문. 근데 복호화하는 게 있어야 돼요. 암호문을 다시 원래 문장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요즘 쓰는 방법이 이제 키입니다. 뭐냐면 컴퓨터로 비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옛날에 배웠던 뭐 아스키 코드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뭐 A면 코드가 01001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근데 이런 키를 집어넣고 돌리면 걔가 변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그 키를 다시 집어넣고 돌리면 원래대로 복원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알고리즘은. 그러한 방법 중에 대칭키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키를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자, 어렵죠? 이런 문장인데 이게 뭐냐면 서로 키를 하나씩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키를 하나씩. 야, 1번이야? 그러니까 1001이야? 그럼 서로 알려줘요. 너도 1001, 나도 1001. 그래서 내가 1001을 넣고 암호화를 시켜서 통신을 보내면 저쪽에서도 1001을 집어넣고 돌리면 깨져요. 그런데 서로 알면 안 되잖아요. 혹시 중간에 해킹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군대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이 비밀키를 특정한 시간에 바꿔줍니다. 컴퓨터가 서로 바꿔줘요. 그래서 맞춰주는 거예요. 키를. 그래서 몇 시간 뒤에는 1002에서 1003으로 바꿔요. 그럼 저쪽에서도 컴퓨터가 1003으로 바꿔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전쟁할 때 컴퓨터로 할 때 보안키를 원래는 같은 키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니까 되게 복잡하죠. 그리고 둘만 알아야 되잖아.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기 있죠. 여러분들 저기 어디냐. 은행에다가 하는데 은행하고 나하고 하는데 나하고 은행하고만 주고받으면 돼요? 은행을 사용한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수없이 많은 은행들이 있을 거, 아니,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어떤 게 아니고 여러 은행을 동시에 쓰죠. 그러면 그 키를 은행은 나하고 그 모든 사람의 키를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될까요? 1대1로 힘들죠? 그 다음에 저기 뭐냐면은 상가, 점포들도. 인터넷 상점 이런 데서도 서로 키를 알아야지만 거래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신용카드 거래도 이루어지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방법을 씁니다.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얘를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인증서,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공개키 알고리즘이에요. 야, 키를 공개 안 된다. 그럼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내 키도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은. 좀 복잡하게 돼 있죠? 요거 먼저 해볼게요. 요걸 봅시다. 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인증서를 만들잖아요. 인증서를 만들면 어떻게 만드냐면 키를 두 개를 만듭니다. 하나는 개인키, 하나는 비밀키. 프라이빗키하고 퍼블릭키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름이 퍼블릭키 암호화 방식이라고 해서 공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영화에 보면
도련님, 서방님 해가지고 옛날 우리 사극에 보면 거울 같은 거 깨죠. 구리로 만든 거울을 깹니다. 바늘을 쪼갭니다. 너 하나 갖고 있고 나 하나 갖고 있고 우리가 나중에 크면 우리 아들 이런 거 못 봤어요? 이런 영화 못 봤어? 사극에서? 미안해요. 아주 옛날 사극이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못 본 사극이네. 혹시 영화 같은데 그런 거 보셨죠? 가끔 무슨 말인지는 알죠? 뭐냐면 어떤 하나를 가지고 거울 하나가 있으면 반을 쪼개서 나중에 맞춰요. 끼워 맞춰서 서로 맞으면 인정을 해주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돈이 그런 방식이에요. 돈. 돈을 어떻게 했냐면은 전표를 반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와서 맞추면 돈을 줘요. 이런 방식으로 했던 게 옛날에 화폐예요. 화폐가 그런 방식으로 썼어요. 화폐 방식이. 여러분들이 알고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게 다 쪼개서 그런 방식이죠. 갖고 오면 맞췄을 때 맞으면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초기에. 지금 지폐는 그런 게 아니지만 옛날 방식은 그런 게 맞춰서 서로 돈이 인증이 돼야지만은 이제 주는 거예요. 은행도 그런 방식이었죠. 얘네가 그런 방식입니다. 키인데 키를 두 개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여러분들은 인증서를 만들면 그 안에 자동으로 내 키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키가 두 개인데 하나는 내 키. 그걸 프라이빗 키라고 합니다. 개인 키. 하나는 퍼블릭 키라 그래서 공개하는 키예요. 누구한테 공개하느냐? 은행이나 대다수한테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에다 공개를 해서 넣어주죠. 그래서 뭘 하냐면 옛날에는 하나의 키를 가지고 이 키를 집어넣고 이 키로 닫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자물쇠 걸어놓을 때 엄마가 키를 가지고 잠가놓으면 내가 가서 열 수 있죠? 그게 대칭 키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키. 같은 키, 같은 열쇠를 가지고 똑같은 열쇠를 꽂아서 닫고 열고 하는 거죠. 그럼 그 키를 갖고 있는 사람만 열 수 있죠?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신에 누구만 쓸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세 명만 열 수 있죠. 세 명만 써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이라든가 이런 전자상거래에서는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방식이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쓸 수 있죠. 군대에서는 특정한 그 보안하는 사람만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대칭키는 이 공개키 아모리즘은 왜 나오냐면 상점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해서 써야 되는데 그거를 암호화할 수 있게 쓴다는 방법이 이거예요.